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세케입니다. 자, 탭스 보케뷰러리 어휘인데요. 자, 어휘는 탭스 어휘 파트는 총 990만 점 중에서 100점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그만 어떤 굉장히 좀 경미하고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어휘를 잘하셔야만 다른 그 LC 문법 독해도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휘 쪽 공부를 등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따로 여러분이 어휘책을 사서 공부하신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신경 써서 안 써도 요즘 되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는 LC나 문법에 등장했던 또는 어휘 독해 문제에 등장했던 그런 어휘들이 재활용이 돼서 다시 어휘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이 좀 그런데 재활용이라서 편이 좀 그런데요. 다시 한번 그 리테이크해서 다시 한번 재시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LC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셔도 어휘가 많이 어휘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LC나 문법 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 어휘랑 독해는 그 시간만 좀 더 줬더라면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 풀었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휘 문제 50개죠. 50문제를 15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법은 똑같이 50문제인데 25분에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25초죠. 문법 문제 25초 푸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거든요. 근데 어휘 문제는 똑같이 50문제인데 15분을 줘요. 10분이 줄죠. 그렇다고 물론 뭐 문법 문제처럼 문장의 구조나 형식 같은 거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선택지를 보실 시간이 필요한데 어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실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는 속해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해랑 마찬가지로 어휘도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되고 선택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문장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파트 1과 파트 2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은 1번부터 25번이고요. 파트 2는 26부터 50번이죠. 1부터 25번은 두 사람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즉 26부터 50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1부터 26은 보통 생활용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1부터 25, 파트2는 생활용어가 많아서 따로 어휘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LC 공부하실 때 LC에 나와 등장했던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익히신 분들은 어휘 쪽 파트1들도 그렇게 나쁜 성적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 성적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파트2의 경우는 문어적인 어떤 문장 하나에 빵꾸 쳐놓고 있죠? 그 중간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끼워넣는 방식이라서 이거는 어떤 문어적인 어떤 문장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English Dictionary, 그죠? English Dictionary, 영영사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화사전은 있죠? 왜 소위 요즘은 또 21세기다 보니까 왜 Electric Dictionary, 그 전자사전도 많이 보시고 또 뭐도 많이 보시죠? Electric Dictionary 말고도 그 Essence나 Prime 같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부하던 사전 있잖아요. 뭐 이렇게 2만원짜리 뭐 이런 사전들. 그래서 조그만 사전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탭스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영화는 영어를 보고 여러분이 한글 설명을 보기 때문에 그 어떤 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좀 속은 편하고 좀 이렇게 공부하시긴 편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제가 뭐 책을 뭐 이렇게 쓸 때도 그렇고요. 저는 다 다른 분 저자들이 쓸 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영영사전에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 밑에 설명이 있거든요. 그 단어 밑에 설명도 영어로 되어 있죠. 그 영어 설명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기점들도 많잖아요. 그런 설명이나 이기점들을 그대로 빼서, 뭐, 물론 그대로 쓰진 않지만, 고유명사를 바꾼다든지, 패러프레이즈, 문장 바꿔치기를 해서, 그걸 바로 어휘문제 파트2에다가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는 아니지만 상당수 이렇게 낸다, 그죠? 그러니까 영영사전의 해설에 상당히 숙달된 분들은, 탭스 보케뷸러리 쪽에서 성적이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문장에 대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영사전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뭐 저한테 따로 메일 보내서 괜찮겠지만 보통 옥스퍼드랑 콜린스랑 그리고 롱맨이 많은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유학할 때도 그렇고 보통 롱맨을 봤고요. 롱맨이 아직까지는 가장 괜찮은 것이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잘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사진도 들어가 있고 그림도 나와 있고 상당히 보시기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다른 것도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롱맨이 좀 저명도가 있고요. 롱맨 쪽에서 나온 문장들이 보니까 탭스워이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확인은 못해봤지만 근데 확실히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근데 제 개인적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롱맨 뭐 액티베이터도 있고요. 컬처도 있지만 롱맨 사전은 현황이 괜찮아요. 그래서 좀 두껍더라도 특히 여학생들은 좀 무거우니까 좀 힘들다 생각하시더라도 좀 사보세요. 사갖고 그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한번 억지로라도 보시면 보는 훈련을 키우시다 보면 한 여러분이 한 달
좀 한 달은 좀 힘들겠지만 두 달 정도쯤 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의 어휘 실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앞으로 20강처럼 같이 쭉 이제 다양한 정말 탭스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다 저희가 접할 텐데요. 모르시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마찬가지로 다른 파트를 마찬가지로 그 탭스 우리 그 에듀조선 탭스 사이트 중에서 조세킴의 탭스 이렇게 정복하지 않고 아시죠? 거기에 데일리 탭스가 있고 비법코너, 고득점 비법코너가 있고 Q&A 코너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Q&A 코너 있죠? 그 질문과 답변 코너에다가 아무 질문이나 다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마시고 저같이 저와 믿으시고 20강 같이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고득점, 최고득점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